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지금 인터뷰를 보시고 다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저도 진짜 오늘 제품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너무 많이 놀랬고 직접 사용해보고 한 번 더 놀랬거든요. 주피터라는 브랜드에서 이 몸체 하나만을 가지고 앞에 어텐치먼트만 끼웠다 뺐다 끼웠다 뺐다 하게 되면은 현장이건 가정이건 할 것 없이 정말 다방면으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멀티 드릴 콤보 세트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게 되시면 짜잔, 와, 이게 지금 일반 드릴처럼 생겨 보이지만 위에 락 버튼을 왼쪽으로 돌려서 해제를 하게 되면은 앞에 척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고장이 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몸체 하나만을 가지고 앞에 어텐치먼트 종류를 여러 가지를 뺐다 끼웠다 함으로써 직소도 됐다가 커서도 됐다가 미니 그라인더 뭐 전부 다 되는 방식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기본 구성품은 이렇게 지금 한마 드릴 어텐치먼트 하나, 18V에 4.0A 리튬이온 배터리 하나, 충전기 하나,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컷소로 사용할 수 있는 어텐치먼트, 그리고 이게 지금 임팩 드라이버로 사용할 수 있는 어텐치먼트, 그리고 이게 멀티커터로 사용할 수 있는 어텐치먼트, 그리고 멀티커터에 부착할 수 있는 날 두 개와 샌딩 페이퍼까지 들어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신기한데 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몸체를 기준으로 어텐치먼트를 이렇게 밀어 넣고요, 위에 지금 락 버튼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잠금 레버 쪽으로 돌리게 되면 장착이 완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배터리를 장착해서 쓰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용을 하다가 다른 어텐치먼트로 사용할 거면 푸는 방향으로 레버를 돌리신 다음에 어텐치먼트를 분리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또 컷소 어텐치먼트를 장착한다고 하면은 밀어 넣으신 다음에 위에 락 버튼 쪽으로 레버를 돌리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타입이거든요. 생각보다 장착하는 방식이 굉장히 단순하죠. 이 5종으로 배터리 1개 충전기 포함하는 세트가 지금 17만원 정도로 출시를 했다고 해요. 17만원에 배터리 세트에 지금 베어2를 5개나 가지게 되는 건데 더 이상 대적할 제품이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 들어있는 배터리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주피터의 특성상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막기다 18V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은 또 바로 장착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배터리 변환 어댑터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디월트 미러키 보쉬 제품의 배터리도 사용이 가능한 타입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어텐치먼트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4인치 충전 그라인더로 사용할 수 있는 어텐치먼트, 그리고 직소로 사용할 수 있는 직소 어텐치먼트, 임팩 드라이버랑 렌치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텐치먼트, 그리고 잔디깎기 어텐치먼트, 트림 어텐치먼트, 마지막으로 미니 체인톱 어텐치먼트까지 이렇게 정말 다양한 종류로 나와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어텐치먼트들의 가격이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체를 하나 가지고 계신데 내가 필요한 어텐치먼트들을 살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2만원 내지 3만원이라면 성능이 제대로 나올지가 정말 의문인데요. 지금부터는 각 어텐치먼트들을 장착을 해서 직접 제가 사용하는 모습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바로 지금부터 하나씩 사용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한마드릴 어텐치먼트를 장착했을 때입니다.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나무를 한번 뚫어보고 이어서 또 콘크리트도 한번 뚫어보려고 해요. 앞에 지금 척의 사이즈는 10mm까지 물릴 수 있는 척으로 나왔고요. 위에 보시면 일단 드라이버 비트 모드, 드릴 모드, 그리고 한마드릴 모드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고 토크 값은 지금 보시면 25단계까지로 조절이 가능한 타입입니다. 일단 제가 나무를 뚫을 거기 때문에 드릴링 모드로 했고요.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좀 더. 자, 조금 더 두꺼운 나무를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좀 더. 자, 이번엔 제가 콘크리트 비트로 교체하였고요. 보통 칼브럭을 박는 사이즈인 6.5mm로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드를 한마드릴 모드로 바꿨고요.
자, 지금 한번 뚫어봤는데 이게 지금 18V의 전압을 가진 제품이지만 기존의 뭐 디월트나 미러키처럼 막 완전 시원하게 파고 들어간다는 느낌은 아니고 6.5mm 칼부럭 박는 작업이 가능한 정도는 되겠습니다. 연기를 많이 일으키면서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3cm가량 들어가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경계석이라는 모재 자체가 그렇게 무른 모재는 아니거든요. 벽돌을 뚫는다면 훨씬 쉽게 될 것이고 콘크리트 벽에다가 칼부럭 박는 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타입일 것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제가 커서 어텐시먼트를 장착했고요. 커서 어텐시먼트의 앞에 날을 꽂는 방식은 원터치라서 이렇게 돌리신 상태에서 빼고 돌리신 상태에서 날을 꽂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방식이고요. 제가 나무를 먼저 한번 잘라볼게요. 나무는 쉽게 너무 잘 잘렸고요. 한 번만 더 잘라볼게요. 나무는 쉽게 잘렸고 제가 모재를 바꿔서 한 번만 더 잘라볼게요. 항상 커서를 자르실 때는 이 지금 받침판을 모재에 딱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시면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안 되고 이 받침판을 딱 붙이셔야 된다, 모재에. PVC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좀 더. 커서는 기존에 나왔던 주피터 미니 커서만큼 스펙이 너무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서로도 제가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또다시 어텐시먼트를 바꿔서 또 작업을 해볼게요. 자, 다음은 멀티커터 어텐시먼트를 제가 장착을 했고요. 날을 장착하는 방법은 위에 지금 이 빨간색 레버를 뒤쪽으로 끝까지 당기시면 앞에 날을 장착하는 부분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때 지금 멀티커터 날을 이렇게 끼우시고요. 앞쪽으로 딱 눌러주시면 체결이 된 거거든요. 요 멀티커터 날의 각도는 촘촘하게 계속 돌아가면서 원하는 각도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뒤에가 오픈되는 타입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요런 멀티커터 같은 경우는 석고보드나 나무나 요런 것들을 모양을 딸 때 많이 쓰시다 보니까 제가 이 지금 합판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따는 모습을 한번 잡아볼게요. 와, 자 가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멀티커터 같은 경우는 미세한 진동을 정말 많이 일으켜서 무언가를 자르는 역할보다도 요렇게 따낼 때 보통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사용해보니까 멀티커터도 쭉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잘 따지는 못했지만 사용해봤을 때 이것도 너무 괜찮았고. 자, 여기에 이제 샌딩페이퍼 어텐시먼트를 장착하게 되면은 다시 멀티커터 어댑터를 뒤로 요렇게 레버를 당겨서 앞에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끼우게 되면은 장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페이퍼는 이렇게 부착하셔서 사용하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동을 일으키면서 미세하게 샌딩 작업을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녹슨 부분을 제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무에 지금 편편한 작업을 위해서도 샌딩을 한번 해보고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우와 우와 야, 녹이 벗겨지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자,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요렇게 완전 녹을 다 뺏겨냈죠. 지금 보시면 철에 녹슨 거를 제거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다음 나무도 제가 샌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지금 샌딩한 표면이랑 샌딩하지 않은 표면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다음은 임팩트 드라이버를 제가 어텐시먼트 장착했고요. 복스 비트를 장착해서 이렇게 긴 피스를 나무에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더. 자, 나무에 이 정도 긴 패스 박는 건 너무 쉽게 되고 제가 화살촉 비트로 바꿔서 석재를 또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경계석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임팩트 드라이버로. 와, 임팩트 드라이버가 아까 전에 척이 달려있던 한마드릴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쉽게 잘 들어가는 것도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금 위에서 체중을 누르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쭉, 와. 임팩트 드라이버는 진짜 괜찮다. 와, 쭉 들어가지는 느낌입니다. 쭉. 요런 식으로 지금 임팩트 드라이버도 제가 사용을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은 직소 어태치먼트인데요. 직소 어태치먼트도 날을 꽂는 방식이 원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끼우고 놓으면 바로 장착이 되는 타입이고요. 이것도 제가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직소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모재에 베이스판을 붙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띄우시면 안 돼요. 자, 갑니다. 와, 한 번 더. 이게 얇은 합판에서 이렇게 잘 잘리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좀 두꺼운 나무를 자르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자, 두께를 두꺼운 나무로 바꿨고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오, 직소도 괜찮다. 갑니다. 우와,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야, 직소는 진짜 괜찮다. 이렇게 두꺼운 나무를 시원하게 밀더라도 멈추거나 이런 거 없이 잘 이겨내면서 가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다음은 미니 체인톱 어텐치먼트인데요. 요 어텐치먼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구매하시면 이렇게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드라이버 그리고 오일 렌치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사용하시다가 장력이 풀리시면 여기 드라이버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서 장력을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직접 이렇게 내가 뿌려주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바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와, 체인톱도 기존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주피터 미니 체인톱보다 훨씬 스펙이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조금 더 굵은 나무를 좀 찾아서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런 나무가지들. 야, 멈추는 게 하나도 없어. 와. 야, 이것보다 더 굵은 나무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조금 더 굵은 나무도 잘라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미니톱도 와,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용도로 쓰는 용도는 아닌데 제가 일부러 너무 시원하게 잘 잘리길래 조금 더 굵은 것까지 잘라봤는데 이 정도까지 잘렸다는 말은 웬만한 가지들을 잘라서는 다 쉽게 잘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이 미니톱 지금 어텐치먼트 같은 경우는 금액이 21,000원 정도라고 해요. 야, 진짜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으로 쓸 수 있으면 이 어텐치먼트는 무조건 추가로 사야 될 목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자, 다음은 그라인더 어텐치먼트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꼭 3인치 충전 그라인더 모양을 띄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펙은 지금 4인치 날이 장착되는 스펙으로 나왔고 지금 원형 파이프를 한번 절단해 볼게요.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충전 그라인더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시원하게 잘 잘리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게 좀 신기했는 게 드릴 모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좌우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는 회전 방향이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돌고요.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는 왼쪽으로 돌게 됩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둘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작업하실 때는 이 안에 스패너가 들어있습니다. 스패너로 락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진짜 꽉, 완전 꽉 조아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지 너트가 안 풀리니까 요 부분을 잘 기억을 해서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트리머 어텐치먼트인데요. 요 트리머 어텐치먼트 구매 시 요렇게 잔디깎이랑 두 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일단은 부착을 시키신 상태에서 요 빨간색 양쪽 버튼을 누르시면 요렇게 탈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트리머를 사용할 건지 잔디깎이를 사용할 건지 정하신 다음에 원터치식으로 요렇게 밀어서 꼽으면 사용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일단 잔디깎이 같은 경우는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용도기보다는 기계로 밀고 나가지 못하거나 예초기로 작업하기 좀 어려운 부분에 간단하게 이렇게 잔디를 깎으면서 갈 수 있는 기계거든요. 자, 이렇게. 이야, 밑에까지 확 깎아버렸다. 지금 보시면 깎았는 데는 이렇게 바닥까지 이렇게
진짜 제가 얼마 전에 충전 잔디깎이 보여드렸던 거에 축소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트리머로 교체하고 싶을 시에는 이 빨간색 버튼을 눌러서 빼시고요. 그리고 이제 트리머 어텐치먼트를 장착하면 되는데, 트리머 어텐치먼트를 장착하거나 이 잔디깎이 어텐치먼트를 장착할 때 주의사항은, 여기 지금 원 안에 동그란 부위가 들어와줘야 되다 보니까 이 동그란 부위의 위치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도록 하신 상태에서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아래쪽부터 장착을 하고 위에서 밀어서 이렇게 체결하면 되고요. 자, 이것도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정원 관리를 할 때 하나쯤 있으면 트리머 작업을 하기가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임팩 렌치 드라이버 금형인데요. 요것도 아까 전에 임팩 드라이버랑 스펙은 거의 동일하고요. 대신에 요거는 1/2 핸드 소켓을 장착해서 이제 너트나 이런 것들을 풀 때 용이하도록 나왔고, 드라이버 비트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임팩 렌치 같은 경우는 토크 값이 150Nm 정도로 스펙 값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팩 렌치 같은 경우는 핸드 소켓, 복수화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임팩 렌치를 꽂아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사용하기가 용이할 거고, 나는 드라이버 비트나 육각 샹크를 가진 비트를 꼽아서 사용할 일이 많다고 하시면 임팩 드라이버가 더 맞을 것 같고, 상황에 맞게끔 요 앞에 어텐치먼트를 장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컷소, 뭐 드릴, 직소, 그라인더, 미니톱 등등 전부 다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미니 체인톱이랑 그라인더 두 가지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놀랬습니다. 따로 충전 그라인더로 나오는 제품, 그리고 충전 미니 체인톱 자체로 나오는 제품보다 스펙이 더 좋았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도 전반적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 충분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텐치먼트 금액들이 제가 사용할 때마다 하나씩 다 띄워드렸었는데 다 2만원 내지 혹 3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 몸체만 하나 있으면 어텐치먼트들만 장착을 해서 내가 필요한 공구만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가격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몸체 가격이 3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어테치먼트들 가격이 2만원 내지 3만원 중반대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보시고 내가 없는 공구를 살 때도 충분히 가격적으로 너무 메리트 있게 구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진짜 이렇게 되면은 향후 몇 년간은 가성비로서는 주피터를 능가할 제품이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송풍기, 바람 넣는 기계 등등 더 많은 라인업들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어텐치먼트들이.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제품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도 되고요. 하여튼 오늘 영상을 좀 보시고 이렇게 전동 공구가 색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10분께나 지금 5종 세트를 제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다 안에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신청 완료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